피치입니다. 저희는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부 최민기, 홍은정, 최은석, 노중현입니다. 피치는 파워 일렉트로닉스 앤드 에너지 트랜스퍼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저희가 잡은 주제는 작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는 배터리 문제를 무선전력 전송으로 해결을 해보자 라는 걸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의 키워드인 전력 전송이랑 무선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지도 교수님이 그 철도 기술 연구원에서 재직하신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철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선로를 사전에 점검하는 점검 궤도차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궤도 점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이 클 뿐더러 이제 가격이 비싸서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못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좀 더 시스템 크기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좀 더 상용화가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철도 모니터링은 철도 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조류 시체나 풀린 나사 등과 같은 철도 위의 장애물은 열차 탈선 및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열차 지연이라던가 후에 유지보수 비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제작한 철도 건축 로봇 시스템은 로봇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는 무선 충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로봇이 운행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태양광 충전을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의 속도와 효율 저하를 야기하는 오정렬을 방지하기 위해 홀센서를 이용하였고, 그리고 장애물, 선로 위의 장애물을 감지하기 위해서 자이로 센서와 엔코더를 이용하였습니다. 저희 시스템 구조의 특징이자 장점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한다는 점인데, 태양광 패널을 구현할 때 이제 화형의 노이즈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었는데, 이제 그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페라이트 비드를 달거나 아니면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전원부와 최대한 가깝게 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 저감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노이즈를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해본 경험들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체하면 되겠다라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시스템을 소형화 시켰을 때 비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태양열 패널을 이용했을 때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상을 받은 데는 이승환 교수님의 도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매년 종합설계라는 과목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회들을 주최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그 수업의 일환으로 아예 경진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수님께서 전 과정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면서 모든 과정들을 체크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강의를 해주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구상하게 된 전력전송 시스템의 이제 제어기단에 대해서도 차후에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제어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회로 설계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서 회로 설계를 했는데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좀 정확하게 회로 시스템 설계를 하는 거를 좀 앞으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제작을 하면서 배터리 BMS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후에 이 분야에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로봇 시스템 개발이나 설계에 더 관심이 생겨서 앞으로도 이쪽 분야로 더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전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전 정말로 좋아 컴 컴온